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 고조 사토루 몸속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7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최종 국면이 시작되고 켄자쿠 쪽 술사와 종타쿠 고조 측 술사가 격돌하고 이타도리의 몸을 차지한 스쿠나가 나오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스쿠나가 초소우를 참격으로 베어버리며 등장을 하자 모든 술사들이 스쿠나를 주목했고 우라우며 결국 죽어버렸는가 라며 불쾌하다는 듯이 그들을 쳐다봤죠. 종타쿠는 결국 이타우리의 몸을 스쿠나가 완전히 차지해버린 건가? 라며 지난번 시부야 사변 때보다 더 힘이 커진 스쿠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스쿠나의 손가락 20개가 전부 모인 것은 아니었지만 켄자쿠가 무의전변으로 이타도리의 혼의 영향력을 줄였고 그로 인해 스쿠나가 완전히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된 거였죠. 켄자쿠는 스쿠나에게 스쿠나 내 덕분에 깨어났으니 어서 이 녀석들을 나와 함께 전부 죽여버리고 내 대의를 이루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쿠나는 지금 내게 명령을 하는 거냐? 여전히 주제를 모르는 녀석이구나. 난 이 녀석의 대의가 뭔지 관심도 없다. 다만 나는 내 여흥을 위해 모두를 죽일 뿐이다 라고 했죠. 켄자쿠는 기껏 그릇을 만들어주고 부활시켜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냈고 스쿠나는 그리고 난 누군가와 함께 싸우는 것 따윈 하지 않는다. 네 녀석이 저 술사를 이기 못하고 죽는다면 그때 내가 나서주마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 켄자쿠 이거 어쩌냐? 스쿠나 성격이 뭐 같아서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지? 아주 꼴 좋다 이 자식아 라고 했죠. 켄자쿠는 이를 부득거리며 나 혼자서 저 녀석들을 어떻게 이기라는 거냐 라고 했고 스쿠나는 그럼 그건 너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다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대토가 먼저 주령조설을 시연해 켄자쿠를 공격했고 켄자쿠 역시 주령조설로 그것을 장식시켜버렸죠. 그때 어느새 마키가 뒤쪽으로 다가와 석콘도를 휘둘렀고 켄자쿠는 주력을 강화한 팔로 가드를 했는데 그대로 양팔이 베어져 버렸습니다. 그에 다시 반전 수식을 시연해 회복을 했는데 그 순간 유타가 유키의 수식을 담은 주먹으로 흑섬을 내질렀고 그것에 맞고 멀리로 튕겨져 나가 비를 토했죠. 종타쿠는 좋아 빠르게 켄자쿠 녀석부터 처치해버리자 라고 하며 켄자쿠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때 엄청난 주력이 느껴져 무한 수식을 강화해 막았고 그쪽을 보니 스쿠나가 서 있었습니다. 스쿠나는 네 녀석은 내가 놀아주마 라고 했고 종타쿠는 아니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라며 오늘은 거의 풀 체력이니만큼 제대로 붙어보자며 그대로 스쿠나와 싸움을 시작했죠. 켄자쿠는 그 상황을 보고 일단 스쿠나가 가장 번거로운 고조를 막아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강해져버린 마키와 계속해서 폭풍 성장 중인 유타 역시 켄자쿠를 위협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켄자쿠는 반전 수식으로 다시 몸을 회복한 뒤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마키와 유타를 향해 극번 소용돌이를 시연해 엄청난 양의 주력을 쏟아냈죠. 그런데 그때 반대쪽에서도 게토의 극번 소용돌이가 날아와 상쇄시켜버렸고 게토는 주령조설끼리의 싸움은 사실상 무의미. 상대가 소용돌이를 쓴다고 해도 그건 사용자의 주력이 비례하는 것이 아닌 거둬들인 주령에 비례하는 거랑 같은 수준의 주령을 뽑아내 상대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뒤 접근해오는 마키의 공격을 주령들을 꺼내 막아봤지만 마키의 압도적인 공격력에 다 부서져버렸고 유타와 리카의 합동 공격 역시 하나하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기에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연출되었죠. 근거리에서 강한 마키, 근거리 원거리 둘 다 강한 유타, 원거리에서 강한 게토, 켄자쿠는 이 완벽한 조합 밸런스를 깨기 위해서는 영역 전개가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보에 따르면 유타는 영역 전개를 쓸 가능성이 있지만 마키와 게토는 영역 전개를 쓰지 못하기에 자신이 영역 전개로 유타를 밀어내버리기만 하면 이 세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켄자쿠의 오리지널 영역 전개인 태장태냐를 시연했는데 켄자쿠의 영역은 공간을 강제로 나누지 않는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자신의 영역에 스쿠나와 고조가 휘말리지 않게 설정을 했습니다. 켄자쿠의 영역의 장점은 한꺼번에 필중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각자 개체에게 따로 부여할 수 있었고 유타가 영역 전개로 자신의 영역을 막는다 해도 그건 유타만이
필중 효과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일 뿐 다른 이들의 필중 효과까지는 지울 수 없었죠. 유타는 켄자쿠의 예상처럼 바로 자신의 영역을 써서 켄자쿠의 영역과 힘겨루기를 씌워냈고 게토 역시 자신의 영역 백기야행을 씌워내 켄자쿠의 영역을 막았습니다. 켄자쿠는 게토가 영역을 쓴다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 게토는 나 역시 특급 술사인데 이거 하나 못하겠어? 라며 힘겨루기를 시전했죠. 하지만 켄자쿠는 확실히 주력이 없는 마키는 이곳으로 끝이라며 마키를 일단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키가 그대로 켄자쿠에게 뛰어들었고 켄자쿠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죠. 마키는 천여주박으로 주력이 아예 없는 상태라 주력으로 상대를 분류하는 영역의 필중 효과에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 켄자쿠는 순간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영역을 풀고 마키의 공격을 막는다면 유타와 게토의 영역에 밀려 당할 테고 영역을 유지하고 있으면 마키에게 공격을 당할 것이고 그 어떤 걸 선택하든 자신의 패배라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 이미 마키가 다가왔고 켄자쿠는 영역을 풀고 마키의 칼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게토의 백기야행 효과에 당하고 말았고 온몸의 주령들이 기어오르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때 유타가 빠르게 달려와 주력을 담은 칼로 켄자쿠의 목을 베어버렸고 켄자쿠는 이게 끝이 아니다 내 의지는 이어지리라 라고 하는 순간 마키아 그대로 석혼도로 켄자쿠의 뇌를 갈기갈기 베어버렸습니다. 한편 종타쿠는 스쿠나와 계속해서 여러 주술들을 사용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주술 능력도 거의 동급 그리고 서로 영역 전개를 시연해 힘겨루기를 해도 승부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종타쿠는 스쿠나가 자신의 주구도 없고 손가락도 아직 한계가 부족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고 메구미에 10종 영법술이 없는데도 이 정도라는 것에 역시 그 모든 게 갖춰지면 보조가 이기기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스쿠나는 이 정도로 나와 대등하게 싸운 녀석은 네가 처음이다. 현대 최강의 주술사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있구나 라고 칭찬을 했고 종타쿠는 너는 생각보다 별로인데? 라며 괜히 도발을 해봤죠. 그러자 스쿠나는 지금까지 내가 놀아준 거였다. 이제 나도 전력을 다해주마 라고 하며 사악한 주력을 광범위하게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종타쿠는 젠장 괜히 도발했네. 아직 전력이 아니었어? 라며 식은 땀을 흘렸고 하지만 나도 숨겨둔 무기 몇 개는 있다고? 라고 했죠. 스쿠나는 어디 한번 모든 힘을 꺼내보거라 라며 무차별적인 참격을 날리기 시작했고 종타쿠는 그 참격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쿠나의 뒤쪽에서 마오라가 튀어나와 스쿠나를 공격했고 스쿠나는 마오라의 공격을 막고 튕겨져 나갔죠. 스쿠나는 그 마오라를 보고선 뭐지 이건? 제닌 가문의 식신인가? 라며 참격으로 마오라를 베어버렸고 마오라는 잠시 뒤 그 상처를 회복해버리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의 스쿠나는 다시 팔을 시연해 마오라를 갈아버렸는데 잠시 뒤 범륜이 움직이더니 그 역시 회복해버렸죠. 그때 종타쿠의 옆으로 토우지가 메구미를 어깨에 짊어지고 왔고 내 녀석의 말대로 하긴 했는데 이거 맞냐? 저 괴물이 전설로 만들던 마오라인가?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미리 토우지 메구미와 함께 스쿠나와의 싸움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서 전략을 짜뒀는데 그건 바로 메구미가 최강 최악의 식신이 마오라를 소환하고 함께 조복행위에 스쿠나를 끌어들이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마오라는 그 대상인 메구미와 스쿠나를 적으로 간주해 싸우는데 메구미 역시 그 마오라에게 살해당할 위험이 있지만 기동력이 엄청나게 빠른 토우지가 곧바로 메구미를 들고 마오라의 반경에서 망쳐버리면 마오라는 그 다음으로 가까운 스쿠나를 먼저 공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오라는 스쿠나의 참격을 극복해버리며 자신에게 날아드는 참격들을 무효화했고 그건 다른 이들에게도 스쿠나의 참격을 대신 방어해주는 셈이 되었죠. 스쿠나는 마하라의 속성을 깨닫고 이 녀석을 죽이려면 새로운 기술권에 적응하기 전에 한 번에 죽여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마어주자로 마하라의 정신을 빼놓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복마어주자를 시연했는데 그때 종타쿠가 어디 감히? 라고 하며 무량공처를 시연해 스쿠나의 영역을 무마시켜버렸죠. 스쿠나는 젠장 방해하지 마라 라고 하며 다시 종타쿠와 영역 싸움을 시작했고 그때 마오라가 스쿠나를 향해 퇴마의 검을 휘둘렀기에 스쿠나는 영역이 풀려버리며 그 검에 발이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전수식으로 회복한 뒤 푸가를 시연해 마하라를 날려버렸지만 종타쿠와의 싸움에서 주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그 화력으로는 마하라를 한 방에 보낼 수가 없었죠. 스쿠나 입장에서는 참격 이외에 가장 파괴력이 높은 푸가로 마하라를 파괴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용해버린 것에 순간 내정지가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하라는 푸가 역시 재생하며 적응해버렸고 마하라와 종타쿠는 동시에 스쿠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어떠냐 너도 마하라한테 당해보니까 아주 역같지? 원작을 볼 때 내 기분이 그랬어 임마 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젠장 아무런 능력 없는 이타우리 대신에 이 능력을 지닌 저 메구미란 녀석의 몸만 가져갔었다라면 이라며 부들거렸고 스쿠나의 대부분의 공격을 적응해버린 마을아는 스쿠나를 상대로 정신을 빼놓는 것이 충분했기에 종타쿠는 그때 아카와 아오를 부딪혀 만들어낸 고조 최강의 공격 기술인 허식 무라사키를 시연해 스쿠나를 향해 날렸죠. 보통의 스쿠나였다면 이런 무라사키는 피했겠지만 마을아로 인해 정신이 없는 상황 그리고 무라사키를 최대한 크게 키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에 스쿠나가 피할 수 없는 수준의 범위로 날렸습니다. 그렇게 스쿠나는 몸의 절반 이상이 무라사키에 의해 날아가 버렸고 반전수식을 써 회복하려고 했지만 이후에 날아오는 마하라의 퇴마의 검이 스쿠나를 그대로 처박아 버렸죠. 스쿠나의 눈앞에 종타쿠가 툭 내려왔고 다시 한번 무라사키를 시연하며 잘 가라 최강 내가 없는 시대에 태어났을 뿐인 범부여 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부들거리며 웃기지 마라 넌 나와 1대1로 싸웠으면 내게 졌어 친구들의 힘을 빌린 주제 라고 했고 종타쿠는 어? 그거 몰랐어? 원래 인맥관리도 하나의 스펙이야 이 자식아 라고 하며 무라사키를 쐈고 그대로 스쿠나는 이타도리의 몸과 함께 소멸해버리게 되었죠. 스쿠나가 소멸하자 마하라는 곧바로 메구미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유타와 마키 게토는 마하라를 경계하며 이제 저 괴물은 어떻게 하지? 라며 당황했는데 그 순간 토우지가 수식을 해제하는 특급 주구인 천영모로 메구미를 쓱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메구미의 10조 영법술이 해제가 되었고 마하라의 조복 의식이 사라지게 되었죠. 토우지는 어이 빨리 우리 메구미를 치료하라고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고 메구미는 아 그렇게 크게 베인 건 아닌데 라며 아빠의 과잉 보호에 민망해했습니다. 유타는 곧바로 메구미의 상처를 반전수식으로 치료했고 토우지는 종타쿠를 보며 정말로 저 녀석이 예견한 대로 싸움이 끝났잖아 소름 끼치는 자식이라고 했죠. 종타쿠는 어우 진짜 스쿠나 빡세긴 하다 스쿠나에게 직접 범부 드립을 써먹을 수 있다니 아주 짜릿한 경험이었어 라며 흡족해했고 그렇게 주술회전은 종타쿠 측 술사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주력을 너무 많이 써버린 탓인지 다리가 슥 풀렸고 엄청난 졸음이 몰려와 싸움도 끝났으니 안심하고 한숨 푹 자야지 라고 눈을 감았죠. 곧이어 어떤 알람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눈을 떠보니 유튜버 종타쿠로 돌아와 있었고 쳇 꿈이었나? 오랜만에 재밌는 꿈이었군 그래 이걸 가상 시나리오로 만들어야겠어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믿고 보는 종타쿠 빙의 시리즈 고조 사토루 편이 끝나게 되었네요. 주술회전에 빙의가 된 건 처음이었는데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고조의 능력을 더욱 각성시켜서 스쿠나를 잡아볼까를 고민하다가 역시 종타쿠 빙의는 두뇌 플레이를 통한 전략으로 이기는 게 알맞겠다 싶어서 여러 캐릭들의 도움을 받아봤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